주윤발 씨. 윤발이 형. 부산 국제영화제 초청돼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았습니다. 거액을 기부한 기부천사로도 유명하죠. 뭐라고 밝혔는지 주윤발 씨 이야기 오랜만이네요. 들어보시죠. 嗰啲錢唔係我捐嘅，我老婆捐嘅。我唔想捐嘅，有邊啲人要需要嘅咪攞去咯。我平時有兩碗飯食得㗎啦，即係朝頭早就食唔到飯，晏晝食繼續訓練。去到11月19日之後，睇下真係會唔會跑死我？跑死咗以後就唔使寫㗎啦。種子，所以我慢慢變咗啲人會中意我，係我光環喺我後邊冇我嘅世界入邊，人人都係平等。哎呦，看，小心啊！자, 저 현장에 취재하고 온 김영주 특파원. 부산 국제영화제 후원의 그 고문이시잖아요. 그래서 어제 그제 예. 부산 국제영화제의 제일 앞줄에 가서 주윤발 씨도 보고 오시고 아까 또 누구 봤다고 자랑하셨죠? 판빙빙. 아, 판빙빙 보고 오셨다고 저한테. 보자마자 김 기자. 네. 내가 어제 누구 보고 한 줄 알아? 판빙빙을 봤어. 네. 영원한 우리의 딱을 하고 있고 이번 영화제는 호스트가 송강호 배우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송강호 배우가 직접 같이 주윤발 씨하고 등장해서 많은 그 인사를 했고 우리들의 영원한 형님이다, 아, 딱이다라고 얘기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는 뭐 2010년에 자기가 사후에 99% 자기 재산을 기부하겠다라고 얘기해서 큰 이슈가 됐죠. 우리나라 돈으로 뭐 9,60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또 인터뷰할 때는 사실은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마누라가 해서 액수도 잘 모른다. 사실 나는 뭐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점심 저녁 아침은 안 먹고 쌀밥 두 그릇 정도만 먹으면 된다. 8,100억 기부. 예.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해서 우스갯소리를 했고 또 재미있게는 저렇게 등장하고 마지막에 아, 올해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았거든요. 예. 그러면서 이제 무대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셀카를 찍었어요. 아, 어제 제일 앞줄에서 주윤발 씨 예. 직접 보셨죠? 예. 그래서 그 장면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윤발 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중에서는 아직도 나는 감독인데 주윤발하고 영화 찍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. 아, 그래요?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어서 아, 훈훈한 그야말로 어떤 그 우리 부산의 혹은 대한민국의 영화 팬들의 어떤 박수와 갈채 속에서 등장했고 상당히 그 제일 마지막에 당연히 들어오셨거든요.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야말로 어떤 개막식의 대미를 장식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마누라를 아내로 수정을 예. 그 아내가 했다. 예. 지금 뭐 겨우 아내한테 돈 타서 사는 신세다. 예. 돈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인간적으로도 이분은 호라버니 밑에서 컸고 또 사실 우편 배달부도 하고 공장에서 아, 직공 출신이기 때문에 홍콩의 예. 교과서에도 나온 정말 인간적인 우리들의 따그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예.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그 다 저희 동네에 그 성냥개비랑 그렇죠. 이쑤시개 다 불고 다녔어요. 긴 코트 입고 바바리 코트 입고 예. 이쑤시개 그 영웅 본색 그렇죠? 그 영화가 기억나는데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, 주윤발 씨는.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짚어봤습니다.